디지털 시대의 타자기의 추억을 느끼게 해주는 쿼키라이터입니다. 클래식한 복고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지는 쿼키라이터는 레트로를 컨셉으로 한 복고풍의 블루투스 키보드입니다. 외부 디자인도 고전적인 타자기로 느껴질 만큼 디테일한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원형의 키버튼으로 느껴지는 기계식의 키감도 동일하다고 하네요. 쿼키라이터의 핵심은 타자기에서 용지 줄바꿈 역할을 하는 왼쪽 측면에 위치한 캐리지 리턴 레버인데요. 실제 엔터키 역할을 수행하며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다른 기능으로 재설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루미늄 합금의 재질에 1.35kg의 무게, 10인치 이하의 태블릿이나 모바일 기기가 장착 가능하고요. 한번 충전으로 3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한 쿼키라이터는 399달러, 하나로 약 46만원의 가격에 내년 1월 배송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 한글 자판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디지털 시대의 타자기의 추억을 느끼게 해주는 쿼키라이터였습니다.